중계를 도맡아서 하신 정도면 정말 잘 나가신 건데 그때 광화문에서 전단지를 돌리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아, 광화문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건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잖아요. 줄 월급은 없다. 우와. 그래서 최저생계비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갈 길 없는 마흔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런 상태로 그게 한 1년을 갔어요. 그러니까 아,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서로 대출을 돌려막기식으로 내가 얘 보증서 주고 얘가 제 보증서 주고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면 얘하고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암담한 상황.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빨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전단지에 대한민국 유일의 스포츠 TV 살려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에 중계차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슬픈 음악을 깔아놓고 중계하는 화면들을 막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그 40명이 여기 전단지를 놓고 이렇게 제가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전단지를 40명이 이제 돌리기 시작했는데 뭐 할 수 있었어요. 우리 회사를 살리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전단지를 돌리다가 저희 작은 누나를 만났습니다. 작은 누나가 이제 신문사 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회사가 있었거든요.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. 스포츠 TV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성주야 너 여기서 뭐해? 딱 그런 거에서 딱 보니까 누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뭐 같이 뭐 이것 좀 하자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거야. 그랬더니 이제 누나도 대충 알죠 이제. 그렇죠.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. 이따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하자 하고 가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나운서를 하려고 왜 뛰어들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애가 아나운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누나를 보고 굉장히 제가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모습을 동생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싫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그 돌리다가 말고 주저앉아 조금 좀 울었죠. 제가 그때 그때 이제 99년도 일기를 제가 썼는데 그 일기에 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. 여기 누나 만난 얘기요? 예, 누나 만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. 그때 날짜도 정확하게. 광화문 시 오늘만큼 광화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의식해 본 적은 없다. 나는 늘 그들 속에 한 사람이었는데 일일이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오늘이었다. 답답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오늘은 어둡고 그늘진 하루였다. 왜 말도 안 되는 이 방송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을까.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. 네. 과연 이 정글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을까.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.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년째 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늘 자신이었다. 정말 절절히 공감합니다. 다른 길을 찾고 싶다. 가능하다면. 제가 만약에 포기했었으면 아마 저때 포기했었을 거예요. 제일 힘들었을 때.